자, 오늘은 5년 만에 대전 한번 가봅시다. 대전 한바 스모노고 대전 과학기술대학 종합 구경합니다. 대전역에 거의 도착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10분만 가면 대전역. 나와야 almost close to about after 10 minutes we'll arrive at 대전 station. 대전역 도착. 돌아가봅니다. 내가 12년 만에 대전역을 왔고 대전역점을 나가서 시내 주요 포인트를 몇 군데 보고 한반 스노우보드하고 대전 과학기술대학 총탑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플랫폼, 새로 주차하고 순직권에 플랫폼. 자, 여기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움직여야지. 많으네. 와, 식당도 많아. 고구짬뽕도 있고, 육천각선, 조동짬뽕. 대전에 짜장면이 만두 두 개. 8,800원. 이러네. 대전역에서 대청호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시아 나이스 포리스터 오브 대청. 아, you could get the one number of 72 bus for around the 대청 to 대전 city. 버스 타고 와서 차. At last, we arrived at the top of observatory, 대청 Dam. Wow. 예, 제가 한 30분 있다 올게요. 가야 되잖아. 여기 내 안경 속에 이 대청댐이 보일 겁니다. 와. 자, 내 안경 속에 더 가까이 대청댐을 보여줄게요. 안경 알을 잘 보세요.
대청댐이 보이죠? 대청댐. 있는데 뭐 어디요? 최태수 이제 용환이? 양용환? 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알지? 너 천사 출신이야? 용환이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시원하네요. 아니 엄마 작년이 맞아. 왜냐면 내가 그때 사람들이 여러 사람 왔네.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시원하네요. 아니 엄마 작년이 맞아. 왜냐면 내가 그때 사람들이 여러 사람 왔네. 여기가 대청댐 전망대 중에서 제일 보기 좋은 데입니다. 대청댐 전망대. 유시아 화오의 자이언트 대청댐. The capacity not correct information of water pressure, but that's a nice view 대청댐. Yeah. You see. Side, a nice forest. 그러면 꽃 뺐을 때 봐야지. 지금 이제 대청댐을 전망대에서 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좋은 이제 D코스 한밭수목원에 왔습니다. 한밭수목원. 예전에 한밭수목원에 왔습니다. 한밭수목원 둘러보겠다. 한밭수목원은 그냥 매미 소리가 대단하네. 아, 이 수목원에 나무도 조성 잘 해놨네.
잠깐 걸어봅시다, 산책을. 한밭 수목원. 와, 잘 돼 있네, 잘 돼 있긴. 이게 메타스퀘어 나무 같은 건데, 많이 잘 심었네. 꽤 넓네. 기념동산이라고 되어 있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늘 아주 오솔길이 잘 돼 있어요. 아, 넓네요. 와, 잘 돼 있네. 어머니. 아, 한밭 수목원도 꽤 크네. 자, 예상보다 커. 와, 크네. 수목원 어린이 놀이터, 문화 여기가. 수목원 잘 가꿔져 있네. 수목원 오솔길도 잘 돼 있네. 단장은 또 한옥 단장으로 해가지고 잘 해놨네. 산책로가 아주 서울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 산책로가 깨끗하게 그리고 우레탄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정자 이쁘고 실에다가 아주 꽃밭도 있고, 제대로 해놨네. 한번 걸어봅시다. 한밭 수목원. 여기가 이제 꽃동산식으로 했구나. 와, 잘 해놨네.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놨구나. 뷰메인가 한번 꽃밭을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산책길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와, 정자도 있고, 분수도 있고, 정자 있는 쪽에 한번 가서 수구군이고 수구 연기선 수구도 많으네. 수구. 수구군이라고 돼 있네. 잘해놨어요. 꽃도 잘 갖고 놨네. 이렇게 정자 한번 올라가서 돌려볼까요? 문미랑이라는 점포가 있고, 여기 대전, 이건 대전 이쪽 우리 다운 거의 다 볼 수 있네. 여기서 다 볼 수 있다. 연꽃이 아직 개화 안 했구나. 여기 좀 가깝게 담아볼까요? 꽃밭이구나.
모두 잘 돼 있네. 수란도 있는데 아직 들켰구나. 어, 수란이. 아주 잘 만들었어. 수목원을. 아이, 그냥 매미 소리가 요란하네, 요란해. 아, 그 산책길도 댓글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아, 산책하기도 좋아요. 예. 이런 생각보다는 산책을 잘 만들어놨어. 생각보다 한밭 수목원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네. 수목도 뭐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이야, 이게 하나 여기 피었구나. 물 주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해바라기도 있고. 해바라기가 다 졌네. 해바라기가 다 졌어. 해바라기가 다 졌네요. 이제 해바라기 일부 지고 또 피고 그러네. 해바라기. 벤치도 만들어 놓고 물레 방아도 있고요.
굴레방아도 있고 여기가 신세계가 큰 게 있대. 아주 테크의 오솔길로 예쁘게 잘 깎고 놨어요. 서울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 생각보다는 좋은 때 촬영하는데 돌도 특이하고 특히 이 돌이 특이하네. 인공 코코밑에다가 만들어놨네 돌. 좀 그렇게 되놨네. 이러면 저 여기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나오는 모양이구만. 전망대가 저기 있네. 전망대 올라간다. 저게 전망대구나. 한테 수목원이 상당히 넓게 되었지만 여러가지 묘목이나 나무를 잘 심어놨어요. 와, 야간에 또 계장 흥미인데? 여기서 대전 시내가 다 보이네. 대전 시내에서 다 보여. 올라가볼까? 그래. 다 보인다, 대전 시내가. 대전 시내. 저기, 비스콘 곳이 엑스포. 맞아.
잔디하고 연못을 잘 해놨어요. 아, 잘 해놨네. 매미 소리는 아주 대단하네. 내려가는 게 대구가 깨끗하네. 대구가 뒤에 맞았을 텐데 깨끗해. 아주 관리 잘하는 모양이야. 어, 산택 수목원. 오늘 잘 온 것 같아. 뷰티풀. 소 원더풀 파크 산택수목원. 암석원. 암석원 락가든이라고 쓰여있네. 락가든아. 락가든. 야. 엄청 많은 것 같아. 장미원도 있고, 그라스원? 그라스원, 아, 여기 이런 게 심어져 있구나. 억새, 수금의 실세풍, 기장, 홍띠, 홍띠라는 게 있네. 홍띠, 그라우드 큰데, 사초. 모노위 사초. 아, 이 처음 들어보는 일이네. 아까 봤던 폭포 줌아웃이야. 줌아웃. 여기도 나물 된 정자 또 하나 있네. 여기 비둘기가 왜 있지? 아, 여기 먹이가 있는 모양이네. 이 산책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산책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와, 그 연못을 두고 둘레길이 아주 정말 규모 있게 조성 잘 해놨어. 와, 자, 이거 좀 더, 조금 더 먹읍시다. 이거 아주 좋은데. 이건 일반 새소리. 아까 매미 소리도 많이 났는데. 네, 수고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아니요. 내 친구들 레지가 그래서 아산에서 나왔거든. 아, 레지는 하지 마. 학생 짓지도 마. 아, 그지 미쳤어. 나는 우리는 했다니까. 엄마한테 했다고? 엄마는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 우리가 그 학생 때. 아. 한... 가까이 다 먹읍시다. 아까 이제 입구 들어왔던 데로 도로 나오게 돼 있네. 여기에서 이게 은빛 여울길이구나. 은빛 여울길. 장미원, 삼바수목원 장미원. 네. 뭐 가봅시다. 쭉 장미원 둘레길을. 왼쪽 숲속은 더 어디 숲이 대단하네. 여기 나가는 길이 이 장미도 뭐 꽤 심어져 있어요. 장미가 장미 수목은 심어놨네. 무궁화. 무궁화 우리 뒷모습 안 찍었나? 자, 북측 정문에서 이제 끝으로 찍고 한택 수목원 구경은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야, 딴 세상이야. 나와 I'm going to Ford over 신세계 데파트멘트 스토어 over the breezy. 와. 음악도 있고 저 건너가 개전에서 새로 개점한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그러네. 거기도 한번 가봐야지.
택시물로는 이제 거의 다 구경했고, 이제 이 무슨 달이라고 했지 또 잊어버렸네. 이 달이 지나서 내가 20년 전에 왔던 거야. 건너가봅시다. 이 다리가 야경엔 아주 좋다고 그래요. 네. 또 옛날 20년 전에 그때 있긴 있었는데 건너가보지 못했는데 오늘 엑스포 다리를 건너고 엑스포 타워는 그 이후에 생긴 것 같아요. 한번 둘러봅시다. 8시 되면 조명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래서 오늘 조명까지는 못 볼 것 같은데요. 타워 보이죠? 주바오. 아, 엑스포 다리를 건넜습니다. 한 번도 안 건너봤는데 다행히 오늘 건넜습니다. 자, 엑스포 타워. 그 전에 20년 전에는 여기 없었어요. 생겼네. 야간엔 달밭 소풍, 7월서부터 8월 15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 달밤 소풍. 있네. 타워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네.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가 전망대가 아니면 거기서는 이게 바이링도 있고 위에서 감각이 있네. 이쪽은 공개 카페도 있고 한빛 스퀘어라고 되어 있네. 한빛 스퀘어.
비치 스퀘어. 여기 밑에 주인의 바닥이 보이죠? 반디 스퀘어. 여기 멀리 보이는 곳, 여기. 여기 한비. 대교가 있고, 광장이 있고, 그러네. 그 건너가 한밭 수목원. 새로운 신세계가 좋구만. 혼자 사는 미스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끝나면 다 했어.